욕망과 자유의 윤리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욕망과 이성입니다. 욕망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욕망을 인간의 본성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이란 인간의 본질에 해당한다. 욕망을 떠나서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욕망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피노자에게서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추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욕망을 부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성과의 관계를 설정하지는 않죠. 스피노자에게서 욕망과 이성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 고대나 중세 철학에서는 이 욕망을 이성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것이 이 주된 경향이었죠. 그래서 욕망과 이성의 관계는 예. 어땠습니까? 이성을 통해서 욕망을 관리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요, 스피노자는 욕망을 인간의 본질, 본성으로 보면서 애초부터 욕망을 억압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건 지워도 없애버리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욕망을 그저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놔두는 게 해답일까요? 이성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욕망을 마음대로 뛰놀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는 것이 해답일까요? 사실 스피노자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망이라는 것은 체계적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욕망이 표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긴 하지만 욕망은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매번 앞뒤 안 가리고 앞뒤 안 재고 돌진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아마 고대나 중세 철학자들이 욕망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했던 이유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욕망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충동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욕망의 이런 즉흥적인 성격, 그리고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표현되는 성격 때문에 욕망은 그토록 경계의 대상이 되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스피노자는 이성과 욕망과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뭐냐면 이성의 역할은 뭐냐면 이성은 욕망을 억누르고 통제하고 욕망을 없애버리려는 것이 주된 역할이나 임무가 아니고 욕망이 성공할 수 있다. 욕망이 제대로 충분히 표현돼서 나중에 그 욕망이 추구하는 바가 잘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성의 역할은 욕망을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욕망이 올바르게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욕망과 이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욕망과 정반대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카루스의 신화를 아시죠? 하늘을 날고자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렸죠. 너 그렇게 하늘 높이까지 날개를 달고 올라갔다가 나중에 떨어져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헛된 욕망 꿈꾸지 마 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카루스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날개를 달고 태양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떨어져서 죽고 말죠. 이 신화가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또 그 욕망의 위험함, 또 그것을 경고하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라면 좀 다르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망, 그래,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지만 하늘을 날 수 있으려면 바람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저항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 넌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해. 이성적인 노력이 더 함께 해야만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피노자는 대답했을 것 같아요.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이성은 그 욕망을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욕망이 제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성과 욕망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욕망이 움직이고 생겨나고 욕망이 작동하는지 그것부터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욕망이라는 건 어떤 성격이 있다고 했나요? 굉장히 즉흥적이고요. 순간적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앞뒤 안 가리고, 정말 흔히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눈먼 욕망, 눈먼 충동. 충동은 미리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냥 돌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욕망은 먼 미래를 계획하거나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그 욕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상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욕망이고 충동이죠. 그런데요, 어떨 때 우리는 그런 욕망이 또 생겨나는 것일까요? 스피노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개체와의 마주침 속에서 욕망이 생겨난다고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린 그렇죠. 모든 개체들은 사실 다른 개체와의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상으로 저와 만나고 계시지만 이것도 하나의 관계인 셈이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접하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 관계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개체와의 만남이고 마주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 다른 개체라고 했을 때 꼭 인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많은 다른 개체와의 마주침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죠?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햇빛도 필요합니다. 햇빛과 만날 수 있어야죠. 공기, 물, 음식, 옷, 집, 친구, 많은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만남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욕망이란 어찌 보면 이런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욕망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예, 다른 개체와의 마주침 속에서, 다른 개체와의 관계 속에서 욕망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니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개체들은 다른 개체와의 관계 속에서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내가 맺고 있는 많은 개체들이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살아갈 수 있고 반대로 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능력이 향상되지만 반대로 나에게 해로운 개체를 만나면 나의 능력은 감소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나에게 유익한 개체를 만나고자 하는 노력. 근데요, 나에게 유익한 개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즉각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이것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죠. 왜요? 그것은 금방 다른 개체가 뺏어가거나, 또 나에게 만약 위험한 개체라면 나는 오히려 내 생존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리한 개체를 맞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나에게 유익하거나 해로운 상이한 여러 개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